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기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열차게 개성 이야기로 한번 달려가 볼까 합니다. 네, 어김없이 찾아오는 9월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아침 저녁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개성 사람들 속에서 전설같이 퍼졌던 한국의 이야기, 요런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제 들여보내는 삐라나 그 다음에 이런 적진물이나 이런 걸 많이 주워서 봤습니다. 라디오도 듣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말하는 채널의 이름이 바로 통로죠. 통로를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되면 그 교정하는데 왜 하는지 몰라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실로 이렇게 피리줄로 쫙 했다가 그다음에 그걸 잘라버리고 잘라버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납땜을 해놓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납땜을 해놓으니까 납을 또 딱 뜯어버리고 제가 궁금한 걸 그때는 절대 못 참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0대 때 그 궁금증은 저는 다 날아가고 지금은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정말 골수까지 그 사상이 들어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말로 아주 투철했습니다, 진짜. 개성공단이 들어옴으로써 정말 많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 나가서 나도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란 말입니다. 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들었을 때 그 즉시로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까? 너무 이제 아주 그런 반응이 너무 빠른 거예요. 첫 번째는요,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이야,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건설을 하는데 그 건설이 정말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데. 우리 6.15 남북공동선언 2000년도에 그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도 문산부터 개성까지 그 남북 철기를 놓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2008년도에 뭐 철도가 중단되긴 하지만 자 그때 그걸 놓을 때 바로 그 철길에는 자갈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자갈이 저희 동네에서 나갔어요. 산보다 산보다 더 컸던 버럭산. 아마 갱에서 일하고 이제 광산에서 일하신 분들은 버럭이라면 다 알 겁니다. 바로 이제 자갈을 보고 버럭이라고 하는데요. 그 갱에서 캐낸 그런 버럭들이 외정 시기부터 이제 금을 해오고 하다 보니까 산더미처럼 엄청 엄청 많이 쌓인 거예요. 근데 그 산들이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투입됐던 인력들. 우리 한국에서는 혹시 그런 거 할 때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제 군대에 나간 그런 사람들을 혹시 끌어다 쓰나요? 북한에서는 고조고조 무자비하게 끌어다 쓰는가 반면에 전문 또 이제 공사판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군대 인력이 있습니다. 바로 7천국, 8천국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여기 이렇게 달고 있는 그 견장이죠. 네. 일반 북한의 그 군인들은 다 빨간 견장입니다. 근데 그들은 파란 견장입니다. 네, 그 파란 견장을 달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었는데 그들을 일명 북한에서는 도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장비가 들어옵니다. 장비. 대단합니다. 그 장비가.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뭐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그 큰 이제 소베르라던가 까또라던가 이런 기계들을 막 주고 이제 그게 바로 이렇게 폰크레인이에요. 그리고 폰크레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쫙 밀고 나가는 그게 소베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이렇게 쫙 그 길이를 평자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자, 근데 그런 걸 주고 이제 엄청나게 큰 그 화물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걸 주는데 그걸 운전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피식 웃었대요. 자, 우리가 주기만 하면 다 잘 할 수 있다. 아마 그때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개성시 안에는 이렇게 경운기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모 부부도 그때 당시 병원에서 그 경운기가 나와서 그 통탕통탕 하는 이렇게 막 딱 오토바이처럼 된 그런 이렇게 돼가지고 막 하는 그 경운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리더라고요. 막 이러고 돌리는 거. 예, 그거를 이제 몰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북한은 흔히 그 트랙터라고 하죠. 여기서 뜨락도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막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현대적이라고 봐야죠. 그때 당시
그러한 그 장비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 누가 운전을 하냐가 문제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동원된 게 아닙니다. 군대 인력만 동원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정말 건설 현장이라던가 이제 사회적인 건설 그 현장에 아무런 노력의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돌격대라고 하는 사람들. 싹 다 뽑아다가 이제 들이밉니다. 거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갈을 놓기 시작하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언제 할 거지? 라고 했대요.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드문이 한 명씩 와가지고 막 뭐 콤파스 같은 거 그 이렇게 막 줄자 갖다 뭘 재고 막 이렇게 시공을 뜨는 거였어요. 기술자들이 와서 그때 당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랬는데 북한은 정말 개미새끼처럼 아주 바글바글거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개성에는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대학생들까지 끌어들였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 사촌 언니가 그때 당시 이제 사범대를 다녔어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인력 어떻게 다녔는지 알아요? 바로 만만한 그 배낭입니다. 흙을 지고 돌을 지고 면 말리던가 젠장. 북한의 그런 이제 돌배낭 치는 그 배낭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진짜? 그렇게 누덕누덕 기어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 등짐으로 했으니 그만한 인력이 필요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만만한 공짜 인력. 이야, 정말. 그런데 그때 이렇게 딱 듣고 경악을 했답니다. 한국이 정말 늦게 시작을 했고 사람도 없고 정말 들끓는 그 그놈의 건설 현장 전투장이에요 말 자체로 북한엔 그놈의 전투 아주 말 정말 많잖아요. 무슨 놈의 전투가 그렇게 많은지 뻑하면 전투예요. 그래서 정말 외국 사람들은요 북한에 무슨 모래기 전투 김매기 전투 할 때 아주 뭐 그 건설 현장에서도 역시 전투를 씁니다. 그럴 때 그 전투라 그랬을 때 아니 저긴 맨날 전쟁만 일어나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얼마나 이제 동원이 돼야 되게 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북한에서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보다 늦게 끝날 줄 알았던 한국이 순식간에 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과 관련된 건데요. 뭐냐면은 개성공단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착공식을 하고 그랬을 때는요. 제가 몇 살 때였냐면 12살 때였어요. 12살, 13살 때였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은 거기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냥 허허벌판이라던가 이렇게 오막살이 집들 다 이제 철거하고 이랬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그 건설 그거에 진짜 엄청나게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착공식을 딱 할 때 그 뭐라 그럴까 그 붉은 천이랑 끊고 그래야 되는데 그 굉장히 이렇게 협소했죠 그때 당시도. 근데 북한에서 놀란 거예요. 북한은 그거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예, 기초를 쌓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북한의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갖다가 톡 갖다 떡 찍어놓고 막 이제 빨간 지붕 막 이런 것도 톡톡톡 찍어놓고 그래서 그렇게 놀라 자빠졌지 않았습니까 다들. 그렇게 깜짝 놀랐답니다. 자 이렇게 놀라다 보니까 정말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래서 놀랐다고. 정말 그래서 개성 사람들이 그때 아주 깜짝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악선전 당연히 합니다. 북한에서는 우리한테 보여주기식이야. 그럼 너네는 왜 보여주기식이 안 해? 우리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예, 네. 한결같은 일관성. 이런 무슨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아무튼 거기에 깜짝 속았죠 우리도.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통의 왕국 해서 정말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린가 하겠는데요.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한번 왔다 갔다 하자고 그래도 정말 진저리나게 내 이 11호차를 그저 아주 달궈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그 사람이 서 있을 때는 11자잖아 11자 자, 21자를 계속 부지런히 옮겨야 돼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3, 40리 걷는 거 정말 껌도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하루에 정말 3, 40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왕복, 그죠? 6, 70리. 이런 거 정말 껌도 아니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니, 그걸 왜 굳이 사람이 걸어 다니냐. 정말 신사처럼 이제 아주 차들로 이렇게 다 다니고 이래가지고, 저희 고모가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지나 싹 다 차를 가지고 다녀, 자가용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뭐 다 보여주기 식이겠지 또 이랬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야 근데 참 얼마나 이 얼마나 진짜 아우 나 막 이제 생각해도 아주 치떨리는 거예요. 치떨려요 막. 아 자 북한에서는요 자가용차를 가지고 있으려면 우리 장군님 외에 우리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아주 정신나게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장군님만 타야 되는 그런 물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장군님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 자
아마도 김정은은 우리 여기 와서 진짜 우리 탈북민들도 많이 아주 자가용차 가지고 다니잖아요. 어? 교통에서 어? 그렇게 저해를 받지 않고. 물론 개인교통뿐이 아니라 어? 우리 공공장소에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 얼마나 대중교통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거 알았다는 아주 뒤로 나가 자빠질 겁니다. 뭐 알겠지 뭐 이미 다. 스위스 유학 대생이 뭘 그걸 모르고 왔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듣고 정말 전설이다. 저거야말로 전설이지. 전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와서 정말 내 차를 가지고 내 집이라는 거, 내 모든 곳이 내 명의로 될 수 있다는 이것에 정말 이게 정말 개꿈도 꿈꿔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고학력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대학 진학률이 85%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 북한에서는 얼마나 될까요? 과연? 북한은 약 15%라고 합니다. 15%도 다 졸업을 하겠나? 아니 뭐 여기 오니까 뭐 그래도 다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서 공부를 그래도 하고 싶은 나이에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고학력자들이 많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야, 우리 팀장님도 대학을 3개나 졸업했대. 어떻게 하면 대학을 3개를 졸업하냐고요. 저도 물론 지금도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기 와서 아 놀랐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하, 정말 정말 놀랐는데 여기 와서는 의문점이 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말 개성공단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고학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학력자 고학력자 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부딪혀 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더란 말입니다. IQ가 다 뭐 네 자리수 될 줄 알았더니 세 자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요. 정말 그때 당시는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다 저렇게 대학을 졸업했지? 물론 북한에서도요. 그런데 들어갈 수준의 정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대학을 다 갖췄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농사일을 하나 해도 정말 딱 거기서 이제 그 딱 알맞춰진 기술에 의해서 딱 그게 나온 대로 하잖아요. 북한에도 물론 농사도 그럽니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라고 하면서 2모작이요 3모작이요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뭐라 그래요? 연안이 급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일만 그냥 무지렁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와서도 이제 브라자 만드는 공장이라던가 이제 뭐 지금 말마다나 이제 막 아웃도어 만들고 아니면 디지털 반도체 이런 것들 이제 회사가 쫙 들어오면서 이제 막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전문 기술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고용노동자 아무개 동무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니 싹 다 기술자들은 저쪽에서 하고 사장이고 뭔가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기서도 통하는 상식이었기 때문에 당연시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지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것도 역시 다 보여주기 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그렇게 갖추어진 사람들로 특히나 적대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당연히 갖추어진 사람들이 다 들어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썩은 마인드냐고 이게 완전. 제가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나가게 되면은 다 그런 사람들로 대립을 한다. 진짜 실제로 진짜 그런 사람들로 이제 나가고 있고 외교부에 나가는데 아무리면 학벌도 못 갖춘 사람을 내보낼까? 근데 여긴 봐요. 외교부에 내가 외교관을 하고 싶다 하면 학벌 어려서부터 갖추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꿈만 꾸면 해결이 되는 이런 거. 이런 정말 지상 천국의 나라로 내가 이렇게 날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 속에 이렇게 막 퍼지고 하긴 했지만 개성공단에 다녔던 사람들이 뭐 한둘입니까? 수만 명을 헤아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성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까막눈 누리 굉장히 많다 이런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많은 정보라던가 이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체험을 해보지 않고 또는 비교를 해볼 만한 비교거리가 없다 하게 되면 그 북한 내부에서 막 선전하고 이러는 그 세뇌 정책에 완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튼튼했는지 그 정신이 이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하루빨리 자유화되고 왕래되는 날 여러분 개성에 함께 저도 같이 놀러가는 그런 날이 날래날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